우선 연두부는 먹기 좋게 썰고 대파는 송송 썰어주세요. 생강, 마늘, 홍고추, 풋고추는 잘게 다져줍니다. 연두부는 끓는 물에 넣어서 살짝 데쳐주세요. 달군 웍에 고추기름을 두른 뒤 다진 돼지고기와 손질해 놓은 향채소를 볶아줍니다. 여기에 청주 간장을 넣고 볶다가 물, 연두부, 두반장, 굴소스, 설탕, 후춧가루를 넣고 2분 정도 졸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전분물을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면 부드럽고 매콤한 마파두부 완성! 여셰프님의 마파두부 맛보겠습니다. 밥이랑 먹어야 되겠죠? 아, 저는 비벼 먹지 않고 밥을 먼저 한 입 넣은 다음에. 고기를 담푹 담은 마파두부를 영롱합니다. 와, 연두부가 두반장과 고추기름과 더불어 기분 좋은 돼지고기 향내를.